네, 자, 아버님 황기동 씨와 아버님 황영수 씨 사연입니다. 두 분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건데요.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가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이 돼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며 황기동 씨 가족은 오갈 곳이 없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황기동 씨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오직 빚을 다 갚고 가족들이 모여 살 날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버님께서 심장병이 생겨 심장 판막증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가족들이 모여 살지 못하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보면 참 황기동 씨 마음은 찢어진다고 합니다. 너는 할수 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아들 황기동 씨는 오늘도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황기동 씨 아버지 황영수 씨는 지난 가정의 달 기획에서 1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2승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월에 1승 하시고 무척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버님? 예, 잘 네, 지냈습니다. 오늘 2승에 도전하는 기분은 어떠세요? 네. 예, 오늘 아들과 열심히 노래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유, 잘 차려입고 이게 나오셨네. 아버님 추억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2승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확실히 솔직히 밝히셔야 되는데.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내년 설에 또 나오고 예. 싶으십니다. 일단 노래부터 듣고 이야기를 좀두 분이 지난번에 우승하셨던 모습 함께 볼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왕궁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황기동 씨와 아버님이 부릅니다. 한세일의 모정의 세월.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운 어머니 마음 흰머리 잔추 늘어만 가시는 게 한없이 이어지는 모종의 세월 하지만 나무에 바람이 듯 어머니 가슴에 물결만 녹네. 아버지 좋아요? 좋다. 자, 우리 추억 시작.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버지 좀더 신나게 한번 춤춰봐요. 여름날이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심으로 얼룩지는 모종의 세월 다짐한 나무에 바람이 듯 어머니 가슴에 물결만 녹네 신혜성의 모정의 세월 들으셨습니다.